시작하시면 돼.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동네가 어디서 오셨나? 금천. 아, 독산동에서 많이 오셨나? 말띠가 남편이죠. 네. 이제 아빠 거를 이제 보면은 네. 아빠는 이제 지금 이제 19년이고 65살이 이제 18년도였거든요. 네. 두 해년을 묶어놓고 보면 55, 56에 들어서서 봤을 때는 문서권이 뜬다, 계약권이 뜬다, 직장이냐 아니면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뭘 살 거냐 팔 거냐라는 게 들어와 있대. 뭐예요? 계획한 게 뭐 있어? 계획한 거는 뭐 사고 팔고 직장 거주하고 있는 곳 해가지고 이분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뭘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움직이는 게 들어왔다 그 소리야. 문서권 사인할 일이 있다 들어왔다. 그래서. 뭐해? 아, 집을 팔으려고 그러는데 아빠 그걸... 앞으로 돼 있어요? 네. 뭔데? 아파트야 뭐야? 네, 아파트.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그런 게 지금 들어와서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60 이제 또 이제 7이잖아요. 내년도 그렇고. 팔겠어요? 팔려요. 나간다 소리 하겠어요. 근데 원래는 이 아빠가 65살 때부터 팔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었는데 머리는 있었는데 이 마음이 몸이 안 움직였대. 근데 이제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66살이냐 67이냐 그래서 전해에 후려칠 거냐 아니면 당해에 당 이제 66부터 이제 66이지만 내년에 67에 들어서서도 움직여야 되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전해 움직여야 되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임박해서 있는 해운년에 가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들어왔거든. 근데 내년까지 그런 운이 들어왔어. 그 정리가 들어간다 소리는 있어요. 아빠 앞으로 명의가 돼 있지? 네. 아빠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 운 자체는 우리가 사주를 풀다 보면은 사주 속에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운에 들어와 있고 이사 가는 것도 들어와 있고 사람 죽고 사는 것도 들어와 있고 이별하는 것도 들어오고 아픈 것도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근데 아빠가 내년에는 그 운 자체가 팔리는 운이 들어온다.
그걸 정리하고 뭐 축소를 해서 갈 거냐, 뭐 더 넓혀 갈지는 못하고 이제 뭐 이거 팔아 갖고 이제 뭐 이렇게 축소해서 그냥 나름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는 영국이다 이렇게 나와. 이온수는 안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고 왜 이혼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 네. 지금은 아니고요. 이제 요 분이 내년에 이제 67이 되잖아. 67이 되니까 음력으로 3월하고 4월달 이제 이분이 내년에 67이지만 후에는 이제 또 68이 된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에 이제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음력으로 3월 4월이냐 빠르면 음력으로 3월 4월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 겨울에 아니면 봄이냐 아니면 내년 겨울이냐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결혼 왜 이혼은 왜 하려고 그래? 근데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그 뭐 이분이 한 3년 더 심했을 거야. 뭐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돈은 안 되고 계속 술만 먹고 그러고 엉뚱한 짓만 하니까 한마디로 집에 손해만 끼치니까 이제 한계가 왔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정리가 들어가서 뭔가가 지금 이제 정리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뭐든지 이제 더 넓혀가지는 못하고 이제 살림살이가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 형국이야.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빠르면 음력으로 3, 4월이냐, 그렇지 내년에 음력으로 요맘때냐. 지금 그래. 지금도 죽지 못해 살고 있대. 근데 어디 투자하는데 돈이 연말 안에 뭐 들어올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연말까지 정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돈이 들어올라나? 돈 들어와요. 들어와요. 내년에 구정 때 되는 달.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인데 양력으로는 2월하고 3월달 사이에 돈 들어온대. 돈 안 들어온 돈은 아니야. 건강은 좀. 건강도 이분은 점차적으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어. 응? 왜 술 먹고? 안 좋아져. 이번 내년에 요맘때 겨울에 있잖아. 병원에 실려를 가든지 다치든지 하여튼. 아이고 겨울에? 겨울에 내년 겨울에 다치던가 병원에 실려가던가 낙상수가 비치거든.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이 건강 자체도 안 좋고 다치는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어차피 뭐 이제 이렇게 정리가 이혼을 하면 이혼해 준대 아빠를. 부정사유 부족사유. 응? 집을 이제 정리하고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 내년에 이혼수 들어있어요. 이사 가면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봄하고 겨울 사이에 정리정돈에 들어간다. 이혼도 운 자체가 들어와야 들어가요. 근데 언니가 내년에 이혼수가 들어있거든. 헤어짐이 들어와서 있어. 관청 갈 일이다, 경찰서 갈 일이다, 법원 갈 일이 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언니가 지금 이제 이 집에 이제 계절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결정난다. 정리해서 들어가게 생겼어. 아이고야. 참 많이 참았네, 무덤이도. 이러면 살려나 저러면 살려나 내가 어떻게 다 60이 넘어갖고 내가 요만이 꼴이 됐나. 진작에 그냥 끊어질 것을. 왜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뭐 재산을 잘 잡아놓은 것도 없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뿔뿔이 헤어지고 사람은 사람대로 다 뿔뿔이 헤어지고 이제 그런 형국이야. 근데 정리는 들어간디야, 내년에. 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정리 들어가게 생겼어. 저는 건강은 좀 언니는 내년에 62살이잖아 내년만 지나고 나면 아이고 아빠하고 헤어져야지 건강이 좋아진디. 그쵸. 이 사람하고 사는 나는 안 돼. 사소병이야. 만병 다 안 좋아요 지금. 아빠하고만 헤어지면 건강이 회복이 된디야. 밤에 가정 깨라는 거야.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데.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데. 언니나 내년에 말고 후년에 21년도에 63살이 들어나와서는 건강 회복세가 된다. 일단 비기 싫은 암덩어리는 제거해야지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래.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해도 지금 속이
근데 네. 언니는 네. 뭐 해요? 놀고 먹고 있어 자주 못 되는데. 그냥 이런데 그 그냥 그냥 뭐 아르바이트. 식당 같은데? 판매. 아 판매 같은 거. 근데 네. 아빠하고 이제 헤어지고 남아 있잖아. 네. 언니가 네. 그냥 아르바이트 이런 걸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네. 언니 거를 뭐를 한다 소리가 있어. 그때 63살 때. 뭐 한다 소리 하게 생겼어. 그 뭐 하고 싶은데 뭐 할 게. 근데 그때는 우연찮게 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게 63살 때. 그때 뭐를 한다 그러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될 일이 아니고 아빠하고 헤어지면서 인생관이 새로 시작되는 시기가 와요. 언니가 건강도 회복이 되고 일도 뭔가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서 언니 사주도 만만치 않아. 어디 가면 우리 같은 사주라 소리는 해. 만만치 않아. 그래서 보니까 다 겪어야 돼. 결국은 잡으려고 했던 가정도 깨지고 돈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고 이래. 그래서 건강이 제일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언니가 누워있어 잠을 자면 잠을 깊은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이게 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갈까라고 해. 근데 저 인간을 안 봐야지만이 내가 살 길이 다 이게. 왜냐하면 조금 뭔가가 도움이 되는 인간이래야 많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도움이 말짱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래서 후회는 계속해서 같이 있다가 보면은 언니가 이거 망고의 짐을 다 겪어야 돼. 짐을 언니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정리정도 들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서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분은 결과적으로 안 맞았었죠 우리 둘이서. 그러니까 이 사주상을 보면 돼지띠 여기 61짜리도 말띠도 가정 이루기 위해 살기가 힘든 사주인데 어떻게 하다가 세월을 나가고 맨 나쁠 때만 있었겠어. 좋을 때도 있지. 근데 자식을 낳고 살다가 보니까 그래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겠네. 세월이 이렇게 40년 세월을 그냥 꼭 먹었대. 헛고생했다. 헛잡았다. 세월만 지났다. 이렇게 될 거엔 차라리 미리 내가 끝낼 걸 내가 왜 지금 이 나이 먹고 병들 때까지 내가 있었나 라고 그래 지금도 안 늦었다. 인생은 60부터라잖아. 인생 60부터라게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내가 저 인간만 안 보면 나 안 아파. 이래. 그런데 생각해. 그거에.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자고 있으면 비계에 눈물 자국에 사신에 흘린 눈물을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또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리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언니가 63부터는 다시 또 몸이 회복세가 일어나요. 그때 돼야만이 좀 운 자체가 언니가 늦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에는 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 근데 언니가 나이가 먹을수록 괜찮아요. 노후가. 근데 건강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건강도 안 좋은데 이 아빠하고만 헤어지면 건강도 회복이 된다니까. 근데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다가 이 아빠가 자꾸 말썽을 피니까 악순환이 된단 말이야. 생활이 그거 힘든 저기 여건이 악순환이 돼.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자꾸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이래. 근데 이 아빠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점차로 몸도 회복세 들어선다 그러고 뭐 또 한다 소리가 있어. 언니 그냥 안 놀아.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 63부터는 내 걸 뭐 해야 되겠다. 이 아빠만 언니가 믿고 살 수 있는 상대가 못 돼. 과장이 아니야. 이거는 왼수야 왼수. 아셨지? 우리 아들은 39살짜리. 얘가 이제 3세가 올해 이제 들어왔어요. 39. 40. 직장 다닌 지 얼마 돼? 내년에. 아니 뭐 하는데 그렇게. 직장 다닌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했어요. 뭐 자기 사업을 친구, 한 거야? 네, 친구하고 그 만화 카페를 했는데 또 하나 했는데 이제 또 다른 걸 또 하나 해갖고 또 그거를 안 돼갖고 하나는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네요. 삼재가 있어서 더 그러고요. 네.
41살이 되면은 지금 내년에 40이잖아요. 40에 들어서서는 운 자체는 뭐가 문서운이 뜬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문서다 이래. 41살 돼가지고는 정리종든 들어간대. 21년도에 내년에도 뭔가가 움직이려고 하기는 하는데 41살 되면은 뭔가 정리를 한다. 못한대. 이거 정리해줘야 돼요. 아니면 41살이 되면 얘 삼재가 나가면서 금전도 금전을 손해볼 일이 있다. 사람으로 놀랠 일이 있다. 사람으로 인해서 41살이 되면 경찰서 관청에 법원에 관제권으로 해서 머리 아플 일이 있다. 41살이면 내년에 삼재 내년 말고 후년에 나가거든요. 21년대 삼재가 나와 41살에 삼재가 나가면서 시끄럽다 소리가 나온다 얘. 골치 아파. 실속이 없어. 머리만 지진이 나는 일만 하고 있어 얘 지금. 그러니까 걔도 아우 뭐 되는 애도 없고 네. 41살이 되면 얘 골치 아플 일 있어. 삼재가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41살에는 관제권 느끼니까 조심하래. 응? 머리 아플 일 생기. 얘 작은 애는 뭐예요? 작은 애는 그 아파트 이런 거 분양 홍보하는 네. 그런 애들 얘도 머리 아프네. 얘도 머리 아파. 작년 지난달하고 이달하고는 아주 머리 지진나네. 뭔가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이 벌리지가 않아요. 신경만 쓰고 머리 아플 일만 있다 그래. 그래서 얘 운 자체도 그런 일이지. 얘는 형보다 얘가 장기 일찍 간다 소리하게 생겼다. 응. 아니 그렇게라도 결혼이라도 하면 되는데 내년 내후년에 결혼은 들어와요.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응 있어. 연락하고 뭐 주고받고 하는 건 있는데 자기가 결혼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다라 그래. 시기상조다. 너무너무 자기 지금 자기 똥도 못 닦고 있대. 누구 갖다가 뭐 결혼해야 될 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되고 38부터 결혼 운 들어오는 게 38부터 39에 운 자체는 결혼 운이 들어온다 소리가 있어요. 40 안에 결혼한다 소리는 해요. 형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형은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뭔가 실속이 없어. 머리만 지진이 나고 머리가 머리에서 연기만 나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작은 아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서른 이제 여덟 되고 아홉이 되고 40 되면 얘는 장기 간다 소리 해요. 결혼한다 소리 해. 괜찮아. 애들은 그냥 건강은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애들은 참 우리도 이제 엄마 같은 나이인데 결혼도 시키지도 않고 가정은 깨지고 그래서 언니가 생병이 나. 남들은 애들도 제자리 다 돌아가서 산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생고생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 자꾸. 그래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인간 안 되려면 그냥 말아버려라 그러고 말썽만 자꾸 피니까 돈을 갖고 와서 끌어들여도 시원찮은데 이놈은 돈을 자꾸 막 말썽만 피가 돈이 자꾸 나가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어쨌거나 정리정돈 들어가고 이 집에 아들은 작은 애는 이제 40살 전에는 장기 간다 소리는 나와. 얘가 이 집에서 얘가 제일 야무딱죠. 계획성이 좀 실속이 있어요. 생각을 예. 야무지다 하니까 계획한 거 목표한 거 알뜰하고 성실하고 이래요. 근데 우리 작은 큰 아들도 일만 벌려놨지 마무리 그건 안 되고 머리는 있다만 꼬리도 없고 몸통도 없는 형국이다라고 소리가 나오고 작은 아들은 계획성 있게 한다 소리가 있어요. 꼼꼼하고 찬찬하고 얘는 아주 성실한 애기야. 그런데 이제 음력 얘가 이제 내년에가 이제 38이잖아 여덟 아홉 40 돼가지고는 결혼한다 소리가 분명히 나온다 그래. 예 아셨지. 몸만 건강하시고 건강만 잘 지키시면 아셨지? 수고하셨어요. 네.
건강 잘 챙기셔요. 네. 네.